바이든이 한국의 삼성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그동안 삼성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의 뒤통수를 신나게 때리며 이를 마치 자랑하듯 떠벌리고 다니더니 이번에 삼성과 트럼프의 협공에 제대로 당한 것입니다. 이 바이든은 설마 삼성이 트럼프와 손을 잡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는데요. 이 트럼프가 삼성에 파격적인 제안을 해준 덕분에 이 삼성은 바이든에 대놓고 큰 소리를 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너무나도 시원한 반격에 한국 네티즌들은 아 드디어 내 속이 뻥 뚫린 것 같다. 역시 삼성을 외치며 환호를 지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미국의 국가 부도에 엄청난 돈을 베팅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국가 부도 문제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번이 가장 심각한 위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차원이 다른 수준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미국이 국가 부도가 났을 때 이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3의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정도를 나타냅니다. 이 그래프가 급등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의 국가 부도에 베팅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초록색 선이 중국, 보라색이 한국, 빨간색이 미국을 뜻합니다. 보시면 중국과 한국은 그대로인데 이 빨간색인 미국만 혼자 수직 상승하며 급등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 부도를 확신이라도 하듯 전 세계 투자자들이 엄청난 돈을 미국의 국가 부도에 베팅하고 있는 것입니다. 줄리 코젝 IMF 대변인은 미국이 디폴트 즉 국가 부도에 빠지면 이 세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경고했고 이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은 미국 부도 리스크에 전시 상황실을 소집했다 라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조 바이든 행정부와 공화당이 국가 부채 상한 협상에서 계속 접점을 찾지 못하며 이 디폴트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 11일 IMF와 JP모건 체이스는 세계 경제에 재앙이 올 수 있다고 잇따라 경고했는데요. 이 당초 시장에선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을 경우 이 8월쯤 미 재무부의 긴급 자금이 바닥나 공무원과 군인 월급은 물론 이 국채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X데이트 즉 부도의 날이 올 것이란 전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미 경제 둔화로 세금이 예년보다 덜 거쳐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6월 1일이면 부도 상태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이먼 회장도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전시 상황실에 의미하는 비상경영 회의를 21일부터는 하루 3회씩 열 것이라며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의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의 부채 한도 상한 협상을 계속 끌다가 실제로 디폴트 사태가 하루 이틀이라도 벌어진다면 뒤늦게 합의에 이르더라도 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막대합니다. 지난해 10월 국내 레고랜드 사태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 지급 보증을 선 강원도가 레고랜드 빚 해결에 두 손을 들자 한국 채권 시장 전반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이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이 지급 불능에 빠질 경우 발생할 파장은 재앙 수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국채는 무위헌 자산으로 간주될 만큼 안전 자산이라 모든 종류의 금융 자산 가격과 금리의 기준이 됩니다. 만약 미국 국채의 디폴트 위험이 높아지면 회사채, 주택담보증권 등 자산 전반의 위험도가 상승해 금리는 폭등하고 자산 가격은 폭락합니다. 그 여파로 정부, 가계, 기업 모두 차입비용이 올라 투자나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는 급속히 쪼그라들게 됩니다. 미 의회 예산국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갈 경우 3분기 미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3%, 짧은 기간 부도 시 마이너스 0.6%, 부도 장기화 시 마이너스 6.1%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011년 8월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의회는 막판까지 가는 대치 끝에 이 부채 한도 상한에 합의했지만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다드 앤 퍼스는 역사상 최초로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했습니다. S&P는 미국의 부채 급증 문제뿐만 아니라 이 부채 한도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정치 리스크 때문에 등급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해 미 연방정부 차입 비용은 13억 달러 약 1조 7340억 원 늘었고 글로벌 주식시장은 폭락했으며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신흥국 통화 가치도 하락했습니다. 당시 한국 시장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그해 8월
1일에서 15일까지 한국 코스피 하락률은 17.4%로 미국 다우지수 -5.4%보다 하락폭이 훨씬 컸습니다. 2011년 미 신용등급 강등 사태 때와 비교해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의 취약성이 심화된 점은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이미 인플레이션에 따른 기준금리 상승으로 자산 손실을 감당하지 못한 미은행 4곳이 쓰러졌고 세계적으로는 신흥국 부채 위기 또한 심각합니다. 은행 위기 여파로 시장이 이미 취약해진 상태에서 미국의 부도 가능성까지 커지면 공포 심리를 더욱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 바이든이 그동안 한국 기업들의 뒤통수를 신나게 쳤던 이유입니다. 바이든의 지지율을 보시면 최악의 경제 상황으로 30%대로 추락할 때마다 한국 기업들의 뒤통수를 치며 미국이 아무것도 주지 않고 한국 기업들의 수백조 원 투자를 유치했다고 자랑했고 그 덕분에 미국에서 일자리가 대규모로 늘어나 바이든의 지지율은 40% 이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이 역사상 최초로 국가 부도 위기를 맞이하자 이 바이든이 이번엔 더 강력한 뒤통수를 한국에 치려고 하고 있는데요. 바이든의 천적이죠. 이 트럼프가 삼성에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나서면서 바이든이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지지율도 잃고 동맹국인 한국, 특히 삼성도 트럼프에 뺏겼습니다. 트럼프의 텃밭, 공화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텍사스가 삼성에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바이든이 삼성의 뒤통수를 치며 사실상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고 선언하자마자 이 텍사스주가 삼성의 이 같은 파격적인 발표를 한 것인데요. 미국 텍사스주 하원이 인센티브 프로그램 챕터 313을 대체할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북미 반도체 신설 및 증설 결정이 빨라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9일 텍사스 의회에 따르면 하원은 지난 5일 법안 5, House Bill 5를 찬성 120명, 반대 24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삼성을 위해 발의한 법안으로 삼성 덕분에 텍사스주가 얼마나 기적같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인지하고 있다며 텍사스주의 삼성이 260조 원을 투자해주는 덕분에 이 텍사스가 사실상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주로 거듭났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삼성에게만 전례가 없는 파격적인 혜택을 약속했는데요. 실제로 삼성이 텍사스에 260조 투자를 발표한 직후 이 텍사스에서는 혁신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2억 원이던 텍사스의 집값은 최근 8억 원으로 몇 달 만에 4배나 폭등했습니다. 바로 삼성 덕분에 말이죠. 이 테일러시 부동산 중개업자 매튜 타이프키는 삼성이 오기 전에는 여기에 이런 집들이 지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집값이 미쳤어요. 예전엔 이런 집들이 존재하지도 않았죠. 이런 전원주택 스타일은 오스틴에도 많이 없었어요. 예전에 2억도 안 하던 집들이 지금은 8억 5천만 원이에요. 저희는 이걸 삼성효과라 부르고 있죠. 삼성효과라며 삼성 덕분에 떼돈을 벌게 생겼다며 좋아했습니다. 이 텍사스주에서 사업체를 운영 중인 대니얼 필하워 대표는 아까도 저희끼리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전에는 소랑 옥수수밖에 없었는데 이 삼성의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는 걸 보게 됐다. 너무나 빠른 속도로 이 도시 자체가 이 삼성 덕분에 초고속 성장하고 있다.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기분이다. 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텍사스에서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삼성에 대한 열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납니다. 이 텍사스주의 한 유명 기자는 삼성이 텍사스주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 것은 이 텍사스 역사상 가장 큰 뉴스다. 그만큼 텍사스가 완전히 다른 주로 새로 태어나게 된다. 텍사스의 유명 양조장에서 삼성 공장 유치를 축하하기 위해 세미 비어라는 맥주를 만들기까지 했다 전했습니다. 이 세미는 미국인들이 삼성을 부르는 별명입니다. 삼성을 세미라고 말이죠. 텍사스에서 삼성의 인기가 얼마나 높은지 실감이 나시죠. 테일러 자영업자들도 삼성 덕분에 한순간에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이 텍사스에서 바베큐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밀러 씨는 원래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손님이 거의 없다가 이 금요일과 토요일에 바빠지는 패턴이었어요. 그런데 삼성 공장이 텍사스에 들어오고 나서는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한 번도 이런 패턴은 본 적이 없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손님이 가득 찼어요. 이게 단순히 삼성 직원들이 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삼성 직원뿐만 아니라 삼성과 협력하는 여러 업체나 컨설팅 회사들도 여기에 모여들고 있어요. 전했습니다. 텍사스주는 삼성을 위해 삼성 고속도로까지 만들어주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윌리엄슨 카운티 당국은
최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기존 고속도로를 잇는 새 도로의 이름을 삼성고속도로, 이 삼성하이웨이로 명명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고속도로 건설에 무려 2,200만 달러가 드는데 삼성은 10분의 1 수준인 290만 달러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텍사스주에서 모두 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보조금 10%를 주겠다 해놓고 그마저도 공짜로 주지 않고 온갖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어 사실상 보조금 0원을 선언한 바이든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화끈한 제안입니다. 이 트럼프의 파격 제안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자회사 하만이 요청한 규제 면제를 하루빨리 승인하라 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원하는 것을 빨리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이 꿈을 거리다가 삼성전자를 다른 나라에 뺏기기라도 한다면 책임질 것이냐며 바이든 행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한국이 핵무장이 가능해질 것이라 전해지면서 난리가 났는데요. 뿐만 아니라 트럼프를 중심으로 한 미국 공화당은 한국은 이미 G8 가입 자격이 충분하다며 내년에 트럼프가 당선되는 순간 한국을 G7에 포함시켜 G8을 만들 수 있다는 파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